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나와요. 자, 두 직선이 나오는데요. 잘 봐라. 이것도 많이 쓰입니다. 나중에는 원과 원, 이 다음 파트에 나오는 것도 있고요. 평면과 평면, 이것도 나와요. 기하 파트 들어가면. 당연히 뭐 안 배운 사람 대부분이겠지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 하나 있어요. 또 얘들 둘이 직선이 하나 있어요. 이거 두 개를 묶어놨어. 연립했단 말입니다. 이게 연립의 의미는 뭔지 알죠?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연립할 때 어떻게 했어? 이거 두 개 연립할 때요. 위에 식에 얼마 곱하고 이 두 개 더했더니 뭐 이렇게 부잖아. 그래서 이 식 그대로 갖다 놓고요. 는 0만 빼놓고 적는 겁니다. 이 식 그대로 갖다 놓은 다음에 뒤에 식에 K 붙이면 0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때 봐봐. 문제 말하는 거 없어요. 첫 번째 직선하고 두 번째 직선이 있어요. 이 두 직선의 한 점에서 만날 때 방정식, 이런 방정식은 내가 이걸로 만든 방정식이지만 이러한 방정식의 그래프는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납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말투부터 알아놓으세요. 첫 번째 1번 직선이 얘야. 알겠니? 두 번째 2번 직선 이렇게 나오겠죠? 맞지? 자, 그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을 이용해서 어떠한 방정식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연립방정식이죠, 흔히 얘기하는. 얘 그대로 집어넣고 얘 그대로 집어넣은 다음에 둘 중에 아무 식이나 플러스 K 상수로 곱했다는 말입니다. 원래 연립할 때 여기 2 곱하고 더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렇게 곱해서 만든 식. 자, 이것도 결론은 직선이거든요. 얘도 직선의 방식인데 이 직선은 무조건 요 두 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원래 봐봐. 너 원래 학생으로 생각해봐. 원래 이런 거 있었어. y는 x 플러스 2랑 0,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랑 0. 됐니? 두 직선의 교점 구할 수 있어 없어? 내가 문제를 이렇게 물었다. 두 직선이 나와요.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합시다 라고 물었어. 알겠니? 그러면 잘 봐. 얘와 얘를 연립부터 해야 되죠. 맞니? 이놈과 이놈 연립부터 해야 되지. 이거 연립하자. 어떻게 연립한다? 그냥 두 개 더하면 되죠. 두 개 더하면 2y는 카톡 가져라. 자, 그 다음에 이거 더하면 얼마 돼요? 6 되죠. 2y가 6이니까 y값 얼마입니까? 3이죠. 맞니? y가 3자라고 하면 x에 1 집어넣으면 돼요. 둘 다 1콤면 3 지난다고요. 맞니? 그럼 내가 직선식 어떻게 만들어요? y는 m에 x-1 더하기 3 이렇게 만들죠. 이게 일반적인 거였어 지금까지. 알겠니? 기울기는 문제 줄 거지. 만약에 기울기가 1입니다 라고 줘버렸어. 그러면 2입니다 라고 줬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줘버려? y는 이 직선은요 기울기가 2고 1,3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풀겠죠. 이렇게 적겠죠 너와. 맞지? 근데 이제는 이러한 방법으로 바로 풀 거라고. 자, 내가 몇 번 얘기하는데 애들이 얘기하는 착각하는 겁니다. 쌤, 나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쌤이 푸는 방법 말고 이 문제로도 풀어보니까 답이 똑같이 나옵니다. 당연히 그래요. 원리로는. 그런데 문제에서는 그렇게 안 준다고. 학교 책에서는 이거 줬으니까 이걸로 이용해서 풀 수 있게 줘버린다고. 그러니까 방법 알아야 돼. 자, 똑같은 방법인데 이건 너가 지금까지 풀었던 방법이야. 두 직선 교점부터 구한 다음에 그 교점과 기울기 이용해서 직선 구한 거 맞지? 근데 이제 바로 간다. 얘를 직선의 방식으로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y 플러스 2죠. 맞죠? 플러스 k에 넘어가면 얼마 돼요? 자, 이거 나눠줍시다. 1로 나눠줍시다.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 이래 만들었지? 맞니?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직선은 봐봐. 이 직선은 딴 거 필요 없고 내가 지금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는데 이 점을 구하는 과정이 없어요. 맞지? 이거 이쁘게만 만들어 봅시다. 이거 이쁘게만 x 계산하면 1 플러스 k의 x입니까 이거? 맞죠? y 계산하면요 k 마이너스 1의 y죠. 우선 이해됩니까? 그리고 상수가 뭐예요? 2 마이너스 4K죠. 이래 되면 나왔죠? 맞나? 이거 직선 만들면요 y는 잘 봐. 얘 넘어왔어.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K의 X 되죠.
맞니? 얘도 넘어갔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k 되거든요. 그리고 얘로 나누면 k 마이너스 1로 나누고 이것도 k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돼요. 그리고 이거 뭐 되게 만들어라? 기울기 2 되게 만들어라. 정리해서 풀면 다 똑같이 나오거든요. 똑같이 나오는데 쌤 이게 훨씬 복잡한데요. 지금 상황으로 봤으면 복잡하죠. 그래서 애들이 이걸 푼다고 선택할 때, 근데 내가 얘기했지만 문제가 이 원파트가 나오든 뒤에 나오는 평면이 나오든 어떻게 되든 간에 이 방법을 계속 변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놔야 돼. 다시 다르게 보지 맙시다. 첫 번째 직선이 있고 두 번째 직선이 있어. 이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이러한 노란색 직선이 있다 치자. 이 직선 구하는 방법은 너가 풀었던 얘와 얘 연립해서 이 점 찾은 다음에 얘 기울기 갖고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두씩 집어넣고 앞에 K 붙이고 는 붙여버리면 답이에요. 알겠니?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문제 줄 때 이거 기울기로 줬잖아. 근데 문제에서 기울기를 안 줘. 기울기를 주면 쉽게 너무 간단하거든. 애들 다 이렇게 풀어버리거든. 점으로 주거든요 나중에. 그러면 점하고 이 점하고 기울기 구해가 또 풀어야 되는데 이게 번거롭다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푸는 이 방법 지금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이 있을 때 이 두 직선을 지나고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은 첫 번째 직선 내리고 두 번째 직선 내린 다음에 두 번째랑 첫 번째랑 아무 때나 플러스 K 묶으면 돼요. 는 0. 그게 끝입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내용도 똑같은 내용인데 한번 봅시다. 봐봐. 금방 얘기했던 말이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와 얘 직선에 플러스 K 붙이면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어버려요. 알겠니? 이해되겠어요? 두 직선의 내 지금까지 한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그 직선 구하는 거는 교점을 찾아서 식 만들어가 대입해서 푸는 게 아니고 얘를 접고 얘 접은 다음에 K 붙이고 0 접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푼다. 자, 뒤에 문장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으로 되어있다. 자, 봐라. 어떠한 이 직선이 정점을 지난대. 자, 지난번에 내가 정점 찾는 방법 했었죠. 기억납니까? 봐봐.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거는요, K에 대한 뭐예요? K에 대한 함등식입니다. 맞죠? 직선 파트 할 때 내가 설명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한다? K로 묶어라, 이 말이에요. 일단 다 정리합시다. 다 풀면 어떻게 나와요? 2x-kx 그 다음에 3ky-y-5는 0이거든요. 알겠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 봐봐, 이게 앞에서 풀었던 내용하고 똑같은 거야. 자, 이렇게 돼있다 맞지? 맞아요? 자, 요거는 k로 묶어냅니다. 왜?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떠한 점을 p를 지나니까. 그러면 k로 묶어냅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4y 에 k 맞죠? 그 다음에 k 없는 거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만들었다고 되겠니? 자, 근데 봐봐 k 값에 이 값에 뭐가 들어가든 얘들 둘이 이거 곱하고 얘 더하면 0 나와야 된대. 이 말은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끝나는 해결이죠.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K값이 뭔지 몰라. 1집으로도 이거 성립하고 2집으로도 성립해야 되고 3집으로도 성립하고 5만 숫자 다 집으로도 다 성립하더래. 이게 성립하려고 하면 이 앞에 있는 게 0되면 돼요. 그리고 뒤에도 0되면 돼요. 맞지? 그 식 정리하자.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3y가 얼마고요? 0이고요.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가 0입니다. 이거 연립하면 답이죠. 맞지? 근데 이게 아까 나왔던 그 내용이잖아.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직선이야. 왜? 두 개 연립한 점이 교점이거든. 자, 일단 봅니다. 두 개 연립합니다. 그냥 마이너스 2x 플러스 6y는 0이죠. 밑에 거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입니다. 두 개 더하면 5y 마이너스 5는 0이고 y값 1입니다. 맞죠? 맞니? y 1이에요. y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이거 3 되나? 그럼 마이너스 3 더하기 3에 0 되기 때문에 x는 얼마 돼야 돼요? 3이죠. 맞지? 그래서 아, 이 p점에서 앞에는요 3,1이라 이 말이야. 이게 앞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엘리빵시 쓰는 게 다야, 맞지? 한번 더 봅시다. 자, 또 있어요. 직선이 있는데 이번엔 직선 두 개가 나왔어. 이 직선 두 개가 봐봐. 봅니다. 내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두 가지 방법으로 풀 테니까 봐. 원래 너가 푸는 방법으로 볼게요. 쌤, 이 직선하고 이 직선하고 교점 나왔다. 이 두 직선의 교점과 2,2를 지나는 직선 구하래요. 일단 그래프로 모양으로 따지면요, 쌤, 첫 번째 직선이 2x-y-1은 0이에요. 두 번째 직선이 x-y-3은 0입니다. 이거 두 개의 교점 찾으래요. 그래서 내가 교점 찾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밖에 2,2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거의 교점과 2,2를 지나는 직선을 했으니까 이렇게 나온 이거 구하세요, 이 말이잖아 지금. 맞죠? 근데 너가 푸는 대로 풀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자 풉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당연히 틀린 건 아니에요. 연립부터 하죠. 왜? 교점 찾아야 되니까. 연립합니다. 두 개 바로 맞아. 적어놓고 할까요? 두 개 빼버리면 되죠. 그럼 y 없어지죠. 맞죠? 정리합니다. 2x에서 x 빼면 x 뭐예요? 이거 없어질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 빼면 2 되죠. 그럼 x 얼마 돼요? 마이너스 2 됩니까? 맞죠? x에 마이너스 여기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5. 맞지? 그럼 y는 얼마 돼요? 마이너스 5 돼야 되나?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쌤, 이전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알아냈어요. 그리고 2, 2도 알잖아 지금, 맞지? 그러면 이거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와 이제 마이너스 2, 아니지, 플러스 2, 2를 지난 직선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 기울기 구하면 되지, 맞죠?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x 증가량. x 증가량 뭔데요? 4죠? 얘에서 얘 빼면 얼만데요? 7이죠? 맞니? 틀렸나? 맞죠? 그럼 직선 어떻게 구해? y는 4분의 7에 정점은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맞죠? 그냥 2, 2 할게요. x-2 더하기. 쌤, 이 식은요, 4분의 7x 마이너스 2분의 7 플러스 2니까 y는 4분의 7x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맞아요. 이해됩니까? 이거를 일반형으로 바꾸면 4 곱하면, 양변에 4 곱하면 4y는 7x-6. 요거 넘어오면 7x-4y 마이너스 6은 빵 이렇게 나오죠. 자, 4번 이렇게 나와요. 이거 원래 푸는 대로 풀면 이겁니다. 맞죠? 원래 푸는 대로 풀면 이거예요. 누구 푼 거 다른 거 없죠? 첫 번째 직선, 두 번째 직선, 이점 찾으라고 연립했고, 이점하고 이점하고 기울기 구해서 직선 구해버린 거야. 맞지? 난 이걸 안 풀겠다고. 자, 공식으로 풉니다. 공식으로 풀면요, 그냥 이거죠. ex-y-1이랑요, 플러스 k에 뒤에 거 x-y-3은 0. 이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됐어요? 근데 봐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뭐도 지난데? 2, 2 지난데 대입하면 성립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죠. x에 2, y에 2 집어넣으면 얼마 돼 이거? 4 빼기 3이가 1 되죠. 1 따라옵니까? 1. 자, 여기 2 뭐였노 이거? 2, 2 집어넣으면 이거 없어지고 마이너스 3k죠. k 얼마 돼요? 3분의 1 되면 나왔죠? 맞니? 이제 3분의 1 집어넣고 풀면 답이죠. ex, minus y, minus 1. 플러스 3분의 1x. 또 풀면, 마이너스 3분의 1y. 또 풀면, 마이너스 1. 은, 빵. 맞죠? 자, 3 곱하고 더하기만 합시다. 자, 바로 한다. 3 곱하면 얼마 돼요, 이거? 6이죠? 이거 3 곱하면 얼마 돼요? 1이죠? 그럼 얼마 돼요? 7x. 여기 3 곱하면 마이너스 3이죠. 여기 3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4y. 여기 3 곱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은 0. 그래서 답은 나오죠. 어차피 푸는 방법은 뭐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내용 자체가 훨씬 간단해요.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쌤 이게 더 간단하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맞죠? 간단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뒤쪽에 이걸 쓰기 때문에 이걸 알아라 이 말입니다. 알겠니? 중요한 거다. 그 다음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또 구하는 거네. 근데 봐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다. 금방 했던 문제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면 이거 어떻게씩 만들어요? 4x-4y 플러스 5랑 플러스 k의 x 플러스 2y 마이너스 7은 0. 맞죠? 이게 일단 직선이잖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k값은 우리가 모르니까 구해줘야 되고. 근데 그놈이 이 직선과 평행하대. 맞니? 다시 얘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얘에 평행하다고. 그러면 이거의 기울기와 이거의 기울기는 뭐하다? 같겠죠? 맞죠? 이거 기울기 구합시다. 이거 10 풀면 어떻게 나와요? k 플러스 4의 x 그 다음 이거 풀면 2k 마이너스 3의 y 그 다음 얘 풀면 마이너스 7k 플러스 5는 0 이래 나오거든요. 그럼 얘 기울기 어떻게 나와요? 이놈의 기울기는 자 봐 얘 분의 n인데 그 반대로 2k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요. 이게 기울기인데 문제에서 이놈의 기울기와 얘의 기울기는 같다라고 준 거죠. 평행하다고 줬으니까. 그럼 얘는 얼마 하면 돼? 7분의 2죠. 기울기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끝났네. 쌤 이거 곱하면요 마이너스 7k 마이너스 28이랑 얘랑 얘랑 곱하면 4k 마이너스 6이랑 같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11k는 얘 넘어오면 플러스 20이 되죠. 따라서 k값 얼마구나? 마이너스 2구나. 맞아요? 맞니? 실제로 요런 문제는요 요런 문제는 원래 늘 푸는 방법대로 푸는 게 더 빠르긴 합니다. 기울기를 줘버렸고 교점 구하기 쉽잖아. 맞지?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이 방법으로 풀어보라는 거죠. 자 일단 k값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20으로 하면 답입니다. 맞죠? 자 k 마이너스 2 나왔어요. 마이너스 20으로 나왔어. 그럼 얼마 돼요? 4 빼기 2x니까 2x. 그 다음에 얘 정리하면요 당연히 마이너스 7y 나오겠죠.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5 플러스 14니까 플러스 19는 빵 이렇게 나오겠죠. 됐니? 정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조금 이제 내용을 어렵게 볼 수는 있지만 이거 안 열릴 때면 맞지? 지각해서. 자, 그 다음. 자, 봅시다. 봅니다. 어떤 직선이 있어요?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요, 1싸움에서 만난대. 자, 봐라.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랑 mx 마이너스 y부터 보세요. 쌤 이거 정점 찾아야 되죠. 앞으로 무조건 직선 나오면 정점 찾아내세요. 알겠니? 정점 구해야 됩니다. 정점 구하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 했어? m으로 묶어내면 된다 했죠. 여기 미수가 m이니까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아야 되거든. 자 이거 m으로 묶어냅니다. 자 m으로 묶어내면 x 플러스 1 되죠.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플러스 이런 빵입니다. 자, m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야 되는 점이 있어. 이게 항등식이죠. 다시 다르게 얘기하면 m의 값이 관계없이 항상 0 돼야 되려면 이거 뭐 돼야 돼? 0 되면 되죠. 그때 얘도 뭐 되면 돼? 0 되면 되잖아. 그러니까 x의 값은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y 값은? 1이죠. 결론 이 직선은 뭔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이라고요. 그러면 그래프 그리면요 잡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이죠.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이 점을 지나는데 이렇게도 그려지고 이렇게도 그려지고 막 그려지겠죠. 마치 기울기 m값에 따라서. 그리고 얘 봅니다. 얘 지금 뭐예요?
얘는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거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2이기 때문에 요놈의 직선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2 있고 여기 2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거든. 첫 번째 직선이. 그러면 두 번째 직선, 얘는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이고, 얘는 초록색 직선, 얘들 둘이가 만나서 생기는 점이 1싸움을 했었는데, 더 봐봐. 요렇게 있으면 성립해야 하네요. 성립하죠? 요거 1싸움이네 있잖아. 기울기가 좀 더 낮아도 되는데. 돼요. 되죠? 좀 더 낮아도 상관없죠? 네. 맞지? 그럼 얘가 움직일 수 있는 한계치에 있는 직선이 뭐겠어요? 절편을 지날 때죠? 요렇게 지날 때가 최대치예요. 또. 2.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지날 때가 최대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봐.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게 빨간색. 자, 봐. 이 점은 무조건 지나야 돼. 그럼 얘 기울기가 이렇게는 다 된단 말이야, 지금. 그리고 여기까지만 되는 거죠? 실제로 1싸움면을 지난다 했기 때문에 점을 지날 때는 빼야 됩니다. 결론, 범위. 이때 m 값과 이때 m 값만 알면 돼요. 알겠니? 그럼 이때 m값 구하고 이때 m값 구하려고 하니까 편하죠? 이 직선이 뭘 지나면 돼? 0,2 지나면 m값 나오죠? 여기에 x에 0 집어넣고 y에 2 집어넣어봐라 이 말이야. 집어넣으면 얼마나 돼요? y값 1이죠? 자, m값 1이죠? 맞지? 아, 이 m1이구나. 두 번째, 얘가 뭘 지날 때? 2,0 지나면 된대요. 자, 이거 2,0 집어넣을게요. x 2 집어넣으면 2m, y 0 집어넣고 플러스 m 플러스 1은 0, 따라서 m은 얼마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 되죠. 그래서 이때 기울기는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답은 끝났어요. 답은요, 쌤, m은요 1보다는 작아야 돼요. 1이 되면 안 돼요. 1이 돼버리면 여기서만 나오죠. 맞지? 이건 1싸움면 아닙니다. 경계선은 1싸움면 되지 않죠. 축은. 그리고 1보다 작대 뭐보다는 커야 된다.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면 이 두 직선은 무조건 1싸움면에서 만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되겠니? 이 식 자체를 조금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